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바이오IT부 공정원이고요. 네, 디지털 미디어 센터 정가람 기자입니다.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애플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애플워치 5 소개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13일에 출시됐죠. 이번에는 드디어 에어팟 프로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출시 전부터 난리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에어팟이 처음에 2016년에 나왔어요. 그쵸. 2016년에 나오자마자 완전 콩나물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순식간에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이어폰까지 다 합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또 한 번 혁신을 이뤘다고 하는데 저희가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어팟 2랑 함께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해 볼게요.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하얀 박스 먼저 열면은 뭐 이 안에 간단한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짠! 에어팟 프로 충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한번 보이시나요? 이거 살짝 잡고 들어 올리면 요 안에는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이거 뭐냐면은요. 이어팁이에요. 전에 에어팟은 오픈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어서 여기 작은 거, 큰 거, 그리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미디엄 사이즈까지 세 가지 이어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가로로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가 잠깐 이걸 열어보면은 이거 에어팟 2세대랑 비교하면 훨씬 더 확연하게 다른 거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걸 세로로 약간 해도 그런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크기는 더 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에어팟 프로를 한번 꺼내보면 이전 에어팟 2세대는 진짜 콩나물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윗부분은 조금 더 커졌고요. 아랫부분 확연하게 더 짧아졌습니다. 이 디자인 호불호 갈리실 수는 있는데 일단 더 못생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마이크가 3개입니다. 여기 있는 이 검은 부분 하나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는 여기 이 측면에 미세한 구멍 보이시나요? 그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머리 부분에 속에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 경우에는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바로 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길이도 더 짧아지고 그리고 마이크 구멍도 밑이 아니라 옆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전화 통화할 때 소리가 상대방한테 잘 들릴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가 내가 말을 할 때 내 입이랑 턱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하고 빔포밍 기술로 내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그리고 주변 소음은 상대방한테 잘 안 들리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 옆에 살짝 홈이 파인 거는 요거 버튼이에요. 예전에는 에어팟 2세대를 귀에 끼고 뭐 음악을 일시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때 톡톡 이렇게 치시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팟 프로는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귀에 끼고 살짝 한번 누르면 뭐 음악이 꺼지거나 다시 켜지고요. 길게 한번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거나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어팟 프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손에 지금 아이폰 프로 11 프로를 들고 있고 이쪽은 에어팟 프로를 들고 있어요. 뚜껑을 열면 네, 연결된 거 보이시죠? 지금 페어링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꽂혀있는 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 팁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 귀에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선 설정에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항목에서 에어팟 프로를 연결하고 그 옆에 보면은 작은 아이콘이 있어요. 파란색 표시를 이거 눌러서 쭉 내려보면 이어팁 착용 테스트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양호하다고 뜨죠? 만약에 여기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이라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귀에 맞는 사이즈로 스몰 라지 보이시죠? 요거 중에서 골라서 끼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에어팟 프로가 나왔을 때 좀 구매가 꺼려졌던 게 개인적으로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귀가 꽉 맞게 들어가니까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자 같은 거 씹거나 하면 보통 막 천둥 소리처럼 쾅쾅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꺼려지긴 했는데 에어팟 프로는 팁 안에 통풍구가 있어서 귀 안쪽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서 저는 좀 감상을 하고 있을게요. 지금 저희 영상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가랑 기자가 듣고 있는데 아마 제 목소리는 잘 안 들릴 거예요. 들리나요? 들려요. 진짜 안 들려서? 와, 되게 작게 들려요? 와, 오, 진짜? 진공 상태로 들어간 느낌? 이걸 진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들려드릴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깝네요. 가랑 기자는 저희 영상을 한번 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그걸 감지를 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안티노이즈를 발생을 시켜서 이 소음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 에어팟 프로는 외향과 내향 마이크가 있어요. 외향 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담당을 하고 내향 마이크는 내 귀 안에 있는 나머지 잔여 소음까지 감지를 해서 그것까지 모두 차단을 해줍니다. 이게 무려 1초에 200번을 계속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걸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이 속에 있는 H1 칩이에요. 이렇게 작은 에어팟 프로 안에 더 작은 칩이 끊임없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다만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이걸 꽂고 하면 그 주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뒤에 차소리나 이런 게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변은 소음을 허용하는 기능을 켜두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 때문에 사용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켠 상태에서 음악 재생은 4시간 반 가능하고요. 통화 시간 3시간 반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넣었다 빼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수 됩니다. 에어팟 프로 끼시고요. 조깅할 때 땀 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비 한두 방울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생활 방수여서 수영장에서 끼고 싶다. 안 됩니다. 또 에어팟 프로 주변에 같이 사용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디오 공유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Y자 모양의 잭에 각자 이어폰을 꽂아서 같은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 선도 사실상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저희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은 하죠. 32만 9천 원이에요.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13일 출시됐을 때 제가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런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왜 이렇게 열광할까라고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리뷰를 하면서 직접 껴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쭉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플 특집을 하게 됐는데 맞아요. 마침 또 오늘 새벽에 맥북 프로 16인치 또 기습으로 또 출시가 됐어요. 이것까지 하는 애플 시리즈 애플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다음에도 또 이것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